too many.오빠 뭐볼일 있어야지 내가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지. 그러니까요. 뭐볼일 있어야 좋을 텐데. 응? 일하러 가시나 보다. Shut up and good luck. 있어야 개글잔데. 그. 그니까요, 없어요, 진짜. really? Thank you. I love you. 요즘 다마고치 데리고 노는 재미에 빠져서 저번에도 다마고치 데리고 꺼내서 놀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제 뭐 맛난 거 먹고 그래서 애기 들어가 이러고 또 보냈어요. 못 해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와야 될것 같아요. 아, 집까지 내가 해오면은 뭐 내가 할줄 아는 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오늘도 아니란 소리네. 아, 뭔가 죄송스럽네요. 오빠 프사 누구 작품인가요? 이거 제가 그린 건데? 이거 제가 그렸어요. 오빠 옆에 누구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저만 있는데요. 누가 있어야 하나요? 하이 호찬, 헬로. 안녕하세요.
도쿄 앤 이르크츠크. 오빠도 고독한 방 한번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고독한 방저 한번 들어왔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제가 뭐 나름 10대 20대를 나름 되게 열심히 되게 치열하게 살았어가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약간 뭔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저는 패딩을 입고 다니죠. 아론노 코리안. Sorry, my English not good. 오빠 핑머 다시 보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 제이, please talk to me. 안 똑같은 걸로. How I Met Your Mother도 재밌어요. 미국 시트콤. 아, 알아요. 약간 프렌즈랑 비슷한 거죠? 프렌즈랑 비슷한 결의 시트콤이죠? 오빠 일본어 늘었어. 나보다 잘해. 아유, 저 일본어 되게 못해요. 저희 팀에서 일본어 잘하는 사람 독가 말곤 없어요. Do you prefer winter or summer? I love to winter. Then summer. 일본도 너무 사무이 됐어요. 아, 진짜.
What's your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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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e가 what's mean hate? 할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한국이나 해외요. 글쎄요. 굳이 해외가 아니어도 되는데 저는 약간 그냥 약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약간 무인 How tall are you? Sorry. 아니, 소리할 거면 왜 여쭤보신대요? My height is no comment. 언제 컴백할 건가요? Maybe. Maybe. I don't think so. 뭐 하고 싶어요, 무인도에서? 뭘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오두막? 나는 자연인이다 추천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자연인이요? 저 약간 너무 조금 초등학생 때 무인도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생 15층 되게 높은 건물이었는데 엄청 큰 말벌이 들어왔었어요. 에어팟 유닛 하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근데 이제 그때 저랑 연우랑 재우가 있었거든요. 세 명이 있었는데 숙소에.
오빠 다치진 않았고,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현실? 현물? 그런 거에 대한 겁이 없어요. 공포 영화도 되게 잘, 제가 해가 지면은 잠이 오고 해가 뜰 때쯤에 눈이 떠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19살 때부터. 그냥 아침이 되면은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몬드 들어간 거 좋아하긴 하는데. 오빠, 저 오늘 밤 매장 때문에 학교 가는데 친한 애들이 없어요. 아, 친한, 그러니까 얼굴이 대면대면한 친구들만 있으면 조금 한라봉. 상큼한 거 좋아합니다. 우리 타협 봅시다, 절주로. 왜냐면 제가 금요일 날 막걸리에 전 먹으러 갈 거니까요. 예? 아, 막걸리에 전 맛있겠다. 제가 막걸리는 솔직히 안 좋아해요.
홍딩 때 중학교 다닐 때 약간 추억이 회상이 돼가지고 그때보다는 코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키랑 비슷해가지고 지금이랑 지금 찾아서 입으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저 마지막 10대인데 뭐하고 노는 게 좋을까요? 굳이 무언가 해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현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친구들, 뭐 인연들, 뭐 그냥 이제 만나면서 최대한 그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걸 즐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왔어요. 장윤은 나와가지고 이제 막 혼자서 이제 이것저것 잘 챙겨 먹습니다. 내가 아팠었나? 내가 아팠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장윤은 괜찮아졌어요. 오빠 장윤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 완전히 나아졌어요. 지금 이제 퍼펙트하게 건강합니다. 오빠 희석 아빠한테 라이브 좀 자주 해달라고 해주세요. 보고 싶은데. 아버님이 지금 서대문구 소방제청에서 근무하시느라 바쁘시답니다. 아니, 이쯤 되면 멤버 있나요? 아니, 학교에서까지 또 만나야 돼요? 애들을? 아, 예,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만난다면, 석이랑 케이빈 동갑, 진짜, 동갑내기 소꿉친구 아니면은, 얘도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근데, 오지랖퍼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알려주고 챙겨주는.
네, 일단은 그세 명. 일단 재우는 뭐 지금도 거의 뭐 제가 19살 때부터 첫 맛은 다르네. 끝맛은 장난 아니게 뭔가 확 와요. 가족들이랑 이제 술을 드시는 거면은, 그쵸.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시겠죠? 원래 이제, 주도? 술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워야 된다는, 아유, 그건 들면 들수록 좋은 짐이에요. Would you like to collaborate with someone?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케이팝 그룹 바이칼. 호찬 오빠 요정이신가요? 너 나랑 동갑인데 왜 요정이라 그래? 오빠라 그래?
바이칼의 요정은 무슨, 야, 키가 요정키다, 씨. 거의 뭐, 팅커벨이야, 내가 뭐. 저 제주도 여행하는데, 딱새우, 회? 딱새우요? 딱새우가 뭐예요? 딱새우에 맛있다고요? 간장새우 같은 건가요? 딱새우? 딱새우가 뭐지? 새우가 딱딱 소리를 내나? 암튼, 오빠 제주도 놀러 가보세요. 유채꽃도 예쁘게 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오빠가 있으면 누가 꽃... 또 몰라요? 딱새우가 뭐죠? 딱새우? 독도새우? 아, 그 크다란 거요? 와, 씨, 맛있겠다. 오빠 키우고 싶은 동물 있나요? 호찬이 최소 80년대생? 아깐 오빠라며 왜 갑자기 호찬이래? 이런 뭐 세상 뭐 이게 어느 나라 족보야? Just can't stand that I watch me burn. 어? 이거 노래 가사 같은데? Just can't stand. 죄송해요. 저 그때쯤엔 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영어하는 게왜 기적이야? 야, 너턱 돌아가 본적 없지? 대답해. 턱 돌아가 본적 없지? 오빠, 우리 이쁜 마음, 이쁜 말. 저 마음은 이뻐요. 말도 이쁘게 해요. 근데 말을 나가게 하는 그 피사체가 이쁘지가 않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다소 흥분했네요. 방송 망치는 거내 취미. 찬만징치 환영. 야, 망치는 건 취미는 인정하는, 존중하는데 왜내 방송을 망치냐고. 아, 혈압 올라. 호찬이가 방송에서 욕해서 디스패치 나오는 게제 꿈인데요. 디스패치는 호찬이를 몰라. 야.
디스패치가 호찬이 몰라. 알지 않을까? 이름은 알걸? 호찬, you are so cute. Thank you. 오빠 라방 끝나고 공카체도 어때요? 제가 그때쯤에는 아마 잠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이걸 라방도 짧게 하려고 저기 한 거라서. 호찬이 페라리 타는 여친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야, 페라리고 나발이고 있던 여친이 없다고. 그 페라리 타는 여친 말고 페라리 좀 사줄래? 오, 여친 찌라시 또 등장. 아니요, 진짜 억울한 게, 아니, 뭐, 아, 진짜 썸이라 탔으면 모르겠어요. 엔돌핀은 무슨 쥐? 야, 엔돌핀은 얘, 너 때문에 혈하고 몰라, 진짜. 아, 좀 나가주라. 오빠, 만약에 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잘때 꾸는 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진짜 약간 제가 목표하는 그런 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시 버튼 스펠링에서 H 맞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H가 제 이니셜이거든요. 너 계속 조각 드립치면 너를 조각 내버릴 거야, 진짜. 와장창창이라고 들어봤냐? 천둥이까지는 안 들어와서 다행이다. 천둥이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랬으면 진짜 대환장 파티 열리는 건데.
혹찬 오빠 무서워.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모르셨겠지만 저 되게 무섭습니다. 저 굉장히 스케어리한 사람이에요. 다 날아가 버렸다. 아, 그랬으면은 다행이네요. 오빠 팬한명한명다 기억해 주시는 거 너무 스윗합니다. 기억력 부려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너 아직도 안 나갔니? 오빠 혼종다매요. 아, 원래 사람은 인격이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호찬스 사석에서도 그러고 정말 팬 생각 많이 함. 나는 그걸 보고 와, 팬은 단체 난시거나 원시인인 건가? 야, 너 진짜 나와, 진짜. 내가 차 나오면 제일 먼저 사고 칠 사람은 너다. 팬덤 명 니. 아, 워 소리 들렸죠? 이거 제 알람이에요. 그 유튜브에 영혼을 울리는 리코더 소리로 하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게 제 알람 소리입니다. 그 약간 삑사리 한다. 음이탈이 나는 리코더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람 배수로 해놨어요. 일본어 진짜 조금 할줄 알아요. 토요일에 와 도고 데스까? 막 도쿄타워 너 도치라 데스까? 막 이런 정도.
일본 가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편의점 가면 된대.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 일본 갔을 때 숙소 근처에 있던 편의점 화장실이 없던데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숙소가 바로 가까워가지고 이제 화장실 그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 땡큐. 감사합니다. 예, 재능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쁘네요. 극한 직업 저도 보고 싶어요. 저는 극한 직업을 보고 싶어요. 네, 지금 천둥이랑 나중에 보러 가려고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닭발, 족발, 날치알, 계란찜 이거 다 안주 아님? 기분 탓입니다. 날치알 넣은 주먹밥이랑 닭발 먹고 있었는데, 아, 맛있겠다. 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지금 음식 잘안 먹, 이제 살찔 것 같은 음식 잘못 먹거든요. 날치알에 링거주 마시고 싶다. 링거주가 뭐예요?
예, 재우는 그냥 이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많이 싸우는 것도 제일 많이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것도 재운데, 근데 또 그만큼 이뻐요. 근데 뭐야 이게? 오빠, 난 염라대학 만나기 전에 오빠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 하면 되죠.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죠? 보고 있나요, 대표님? 바이칼 엔터? 예, 여기까지. 제 친구. 포장 진짜 잘해. 그럼요, 저 공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술 이야기는 그만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술 얘기를 맘 같아선 대표님 번호를 여기다 뿌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제가 정신을 좀 차려서. 아, 근데 뭐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섞어서 불러봐요. 죄송한데 제가 그만큼의 어휘력이 안 돼서. 즉이노 개새끼야, 혼데, 혼데 이쿠 이키마스. 뭐야, 갑자기 이 얘기를 내가 왜한 거야? 우르빠 일찍 자야지. 피부 관리하자. 아, 저 안. 세굿바.